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벼남입니다. 다이어트 실패. 내 노력이 다 헛수고로 돌아간다니 정말 생각도 하기 싫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다이어트 실패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를 자꾸 실패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다이어트를 실패하면 벌어지는 일. 첫 번째는 바로 물몸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근육량이 자꾸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지방이 차지하고요. 그러면 피부에도 탄력도 없어지고 축 늘어지게 되고 예전과 같은 몸무게더라도 옷은 더꽉 끼게 되죠. 이건 왜 그럴까요? 자, 빠질 때는 근육이 빠져요. 찔 때는 그 빠졌던 근육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자, 지방으로 쪄서 그렇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피부도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팽팽해지는데 근육이 없으면 살도 축 처지게 되죠. 자, 워싱턴 의과대학의 16년도 연구를 보면 평균적으로 감량된 체중의 35%, 최소 35% 이상이 근육으로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kg가 빠졌다면 최소 3.5kg 이상은 근육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운동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도 전부 포함입니다. 더 문제는요, 체중이 다시 늘어날 때였는데요. 자, 살이 빠질 때이 빠졌던 근육은 다시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요요가 한번 올 때마다 이 빠졌던 체중의 35% 이상만큼이 근육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근육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방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육은 왜 빠질까? 자, 우리가 식사 조절을 해서 필요한 칼로리가 모자라면 그 모자라는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방을 분해하겠죠? 자, 그때 지방만이 아니라 단백질도 어느 정도 분해돼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소화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이어트를 자꾸 실패하면 벌어지는 일두 번째는요, 바로 멘탈 붕괴, 즉 멘붕입니다. 자, 다이어트에 들인 수고가 모두 헛수고가 되니까 당연히 이 정신적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고요. 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옥스포드 대학의 18년도 연구에서도 이만 428명을 대상으로 12년간 관찰을 해봤더니 이 요요를 몇번 겪은 사람들은 아예 안 겪은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울증이 걸릴 가능성이 1.5배였다고 하고요. 또 요요를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게 1.7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거의 두배 가깝다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커네티컷 대학의 20년대 연구에서는 또 2,70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자,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 평생에 걸쳐서 한 8번 정도 요요를 겪었고요. 자, 이렇게 요요를 겪는 것은 우울증과 명백한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자, 그런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당연하죠. 자, 여러분, 뭔가 하다가 그 실패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세상에 뭔가 이렇게 진심으로 했는데 그걸 이렇게 실패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죠.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다이어트인 게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살이 조금만 쪄도 정말 뭐 실제 비만이 아니더라도 살이 조금만 쪄도 비만이다, 살 빼라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고 또 이렇게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그런 것들은 모두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대한비만학회에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자, 여자 중에서는요, 3명 중에 2명이 비만이면 차별을 당한다고 했고요. 또 전체의 55%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살이 찐 사람은 게으르고 의지력과 자제력이 약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냥 살이 찐 사람 아무 그냥 생각 없다, 그냥 평균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고 되게 안 좋다고 말한 사람만 따졌을 때 55%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실패하면 당연히 좌절감이 몇 배로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들은 좀 안타까운 생각도 저는 좀 많이 듭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멘붕을 몇번 겪다 보면 아예 다이어트를 놔버리는 분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자,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 보면은 이러한 자괴감, 뭐 아니면 열등감, 아니면 뭐 이런 정신심리적인 문제, 거의 뭐 병까지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봤고요. 보통 또 초고도 비만이면 뭐 의지력이 약한 건가? 아니면 뭐 생리학적인 문제가 있나? 뭐저 사람 좀 이상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수가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무너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진료를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봐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내 소중한 정신 건강 잘 챙기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 그냥 실패하면 그만이지 라면서 대충 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자꾸 실패하면 벌어지는 일 세 번째는요, 이 살찌는 체질로 몸이 변하는 것, 즉 메타볼릭 어댑테이션, 대사 적응입니다. 자, 이 대사 적응 같은 경우에는 굶거나 무작정 안 먹는 방식으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주로 겪게 되는 일인데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다이어트 실패하신 분들의 뭐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적게 먹잖아요. 자, 그러면 쓰는 칼로리는 그대로 있고, 자, 들어오는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이 차이대로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문제는요, 이 들어오는 칼로리가 줄어들면요, 자, 우리 몸에서 여기에 적응을 해서 이 쓰는 칼로리도 같이 줄여버립니다.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합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14년도 연구를 보시면 이 사람이 음식을 덜 먹어서 에너지가 제한되게 되면 순환 호르몬, 또 미토콘드리아 효율성, 또 에너지 소비의 변화 등이 일어나서 이 에너지가 부족한 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체중 감소가 줄어들고 오히려 체중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즉, 체중을 다시 늘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대사가 줄어든 상태에서 예전처럼 먹기만 해도 원래 체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더 찐다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대사도 똑같이 있었는데 대사가 줄어들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요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오히려 체중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자, 다이어트 하면서 내가 뭐 운동도 같이 하면 이게 뭐 극복이 쉽지 않을까?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소비하는 칼로리 양에서 약 70% 정도가 기초 대사량이고요. 운동은 일반인 기준으로는 뭐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엘리트 운동선수면 더 높게 나오겠지만 일반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자, 대사 적응이 문제가 뭐냐면 70%를 차지하는 이 기초 대사량에서 보통 일어납니다. 그러면 70%이던 게 팍팍 줄어들겠죠. 뭐 30%, 40% 줄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걸 과연 그 5%밖에 안 되던 운동만으로 다시 채우는 게 쉬울까요? 다시 채우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래서 요요를 반복할수록, 자, 대사가 안 좋아진 이 몸뚱이만 남게 되고, 자, 그러면 갈수록 다이어트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이어트 실패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다이어트를 또 관두면 될까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이렇게 다이어트 했다가 요요 오고 이걸 반복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휴스턴 대학의 09년도 연구에서도 나오듯이 이 웨이트 사이클링이 안 좋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서 얻는 이득 또한 크기 때문에 자, 결국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요가 안 오는 방식을 택하셔서 하셔야겠죠. 자, 요요가 안 오는 방법, 다이어트를 실패하지 않는 방법, 자, 이거는요, 제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사실 대부분이 다이어트 정석 방법들이 이 다이어트 실패를 피하고 요요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잘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굶어서 빼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 이런 것들, 제가 항상 이런 정석들을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 댓글에 꼭 저렇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언제 빼? 그 그냥 다 이론이라 아무 쓰잘데기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냥 일단 굶어서 빼고만 유지를 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 댓글에도 있는 대로 빨리 빠지는 건 절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빠지겠죠. 실패 없이 제대로 빠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면은 요요가 안 오고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장은 편하고 달콤해도 그 뒤가 쓰다면 굳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좀 쓰더라도 점점 달달해지면서 끝이 좋은 해피엔딩 영화로 가시겠습니까?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